안녕하세요. 포크아트 다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합식한 다육이들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합식이 같은 종류의 다육이가 아니라 저같이름 이렇게, 이거는 지금 10종류를 합식한 거거든요. 이거 겨울에 했던 건데 제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직접 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주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철 장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식한 다육이들을 물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런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런 나무 젓가락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싱싱하지 않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튼튼합니다. 물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만져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직 물을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근데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거나 보는 걸로 초보님들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로요. 이런 데를 이렇게 돌려서 뿌리 부분에 돌려가지고 다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길게는 5분? 뭐 이거는 얕으니까요. 뭐 5분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한 3분? 길게는? 아니면 몇초 만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지금 여기에 물을 안 줬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축축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물이 꽉차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봐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는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기가 없네? 근데 탱글탱글하다. 그러면 아직 물을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보면 제가 요거를 물을 줘야 할 시기가 된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겉으로 봐도 지금 쭈글쭈글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서 내려다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쭈글쭈글합니다. 그쵸? 그리고 싱싱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탱글탱글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쭈글쭈글한 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을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쭈글쭈글한데 혹시 물이 있으면 어떻게? 장마도 오고 습기가 찼는데 그러면 이 막대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길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3분, 5분 내지는 그냥 빨리 꺼내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빙빙빙빙 돌려서 꺼내주세요. 그래야 뿌리 부분들, 그런 들이 안 상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안으로는 표시가 잘안 돼요. 물을 흠뻑 줬을 때는 표시가 되는데, 물이 말랐는지, 물을 줘야 하는 시기인지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 메말라 있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기가 촉촉하게 변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변해 있는데, 이거는 물 줬을 때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변화된 것도 확인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만져보세요. 이렇게 축이가 축축합니다.
이럴 때는 아 물이 들어갔구나, 속안으로 지금 물이 들어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물 주고 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물을 줄 때는 일단 육안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물이 시급한 게 어느 거일 것 같은가요? 자,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쭈글쭈글한 기가 나타나는 게 요거입니다. 요것도 탱글탱글해야지 되는데 쭈글쭈글합니다. 이거는 키워본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키워본 다육이는 아, 물 먹고 나서 튼실할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쭈글쭈글하고요. 요것도 물을 달라고 쭈글쭈글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아직 물 달라고 쭈글쭈글하거나 심하게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물을 주는 방법은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오히려 물을 주면은 오히려 더 악영향이 있으니까 내 육안으로 이렇게 발렸다 그런 생각이 들거나 만져봐가지고 비실비실하다 그럴 때 물을 주세요. 지금 물 주기에는 육안으로 봐서도 표가 안 나면 안 주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라울인데 이 라울도 물을 줘야 합니다. 이것도 좀 쭈글쭈글하죠. 이게 물이 들어가면 입장이 쫙 펴집니다. 빵빵하게. 그러면 여기에 한번 또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속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보세요. 이렇게 놔둬보시고 이제 빼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여기에다 물을 담궈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담궜기 때문에 속안에서 물이 젖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이 반대편은 뾰족하지 않지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곳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물기가 있는데 제가 라울이 쭈글쭈글하다 그래서 물을 주면 안 되죠. 라울이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비실비실합니다. 그리고 입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그거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죠. 자, 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물을 줘야 할 것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겁니다. 라울하고 돌핀 네크리스하고 진주 목걸이. 그러면은 저는 요럴 때 물을 주는 방법을 요거를 선택한다 그랬죠. 이게 식물 영양제 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 막아 두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식물 영양제하고 물을 희석시킨 겁니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벚꽃 나오죠? 이게 지금 물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쫙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이거를 아까 구멍 뚫었죠? 구멍 뜬 곳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짜주세요. 이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 또 다른 군데도 이렇게 돌려서 물을 짜주세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곳에는 물이 안 가고 물이 필요한 곳에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합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구가 없는 화분을 사용하거나 저같이는
이것도 배수구가 없다 그랬죠. 항아리를 사용하거나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양철통을 사용하거나 다 이런 식으로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뿌리와 가깝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눌러주세요. 이렇게 쭉쭉 들어가죠. 한 군데만 해주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뿌리하고 잎을 다치지 않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들어가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잎도 상하지가 않고 뿌리로만 물이 가니까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도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입에는 물이 달까요? 안 달까요? 입에는 물이 안 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입이 탱글탱글해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다육이를 심어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이 방법입니다. 같은 종류의 다육이를 합식할 때는 물 주기가 편합니다. 같이 물을 흡수하는 걸 어떻게 흡수한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여러 종류의 다육이를 심고 싶어도 우리가 겁나서 못 심는 이유가 물 조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 조정 잘못돼서 하나는 살고 다른 한 종류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은 다육이 10개가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라울 또 여기에다가도 라울에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을 좀 파서요. 자, 이렇게 조금씩 짜주시면 됩니다. 그럼 쭉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라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올 쪽에서만 물을 물고프니까 막 빨아들이겠죠. 다른 데는 물을 안 주고요. 자, 이번에는 돌핀 네크레이스입니다. 돌핀 네크레이스도 이렇게 해서 뿌리 부분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구멍을 팝니다. 쭉 짜줍니다. 쭉 짜주고요. 한꺼번에 한 군데만 주지 마시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눠서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물 줄 때 아 나는 좀 뿌리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 하시는 분들은요 나무젓가락으로요. 아까처럼 구멍을 파세요. 이렇게 돌려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은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물을 나오라고 돌핀 네크리스하고 진주 목걸이에만 물을 줬습니다. 근데 진주 목걸이는요. 지금 화분, 토분이잖아요. 토분 속에 이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습니다. 다른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장 수도 많고요. 라울이라든지 돌핀 네크리스보다 진주 목걸이가 훨씬 더 입장들도 많고 목대 줄기들도 많고 화분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다른 거에 비해서 물을 저는 많이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요 물이 안 새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짜야지만 물이 새어 나옵니다. 아주 이거 유용하게 제가 쓰고 있습니다. 쭉쭉 짜줘야만 이렇게 물이 나오 이렇게
물이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줄기라든지 여기에 있는 입장이라든지 전혀 물기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틈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문틈으로 옮겨주면 거기는 바람과 햇볕이 적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도요. 요즘 시기에는요, 아침하고 지금처럼 해가 떨어진 시간에 물을 줍니다. 그래야만 햇볕의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입장이 물러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물을 줬는데 저는 입장을 안 묻혀서 다행이지만 입장에 물이 묻었다 하더라도 강렬한 햇볕과 물이 축축한데 강렬한 햇볕이 쬐어주면 이게 물러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어린 다육이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거를 행운하라 해가지고 1월달인가 했던 것 같아요. 1월달, 2월달.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형식으로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이 물고파 하는데 내가 관찰을 하지 않았으면은 물고파 하는지 물이 축축한 건지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저는 그렇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베란다로 나옵니다. 특히 이 더운 무더위에 혹시라도 하나하나 관찰을 합니다. 혹시라도 물고파는 게 있나? 내지는 뭐 물러진 게 있나? 내지는 뭐 벌레가 생긴 거 있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자구 같은 게 생긴 게 있나? 그런 것들 관찰하기 위해서요.